여러분 스타벅스 자주 가시나요? 요즘 이벤트 선물로 가장 많이 받는 선물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오늘 보니까 4장이나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저렴하고 양 많은 가성비 커피를 즐겨 먹기 때문에 사실 스타벅스를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프티콘을 헐값에 파느니 친구 만났을 때 쓰려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요. 정작 친구를 만나는 주말에는 늘 스타벅스 매장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결국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기프티콘 한 장의 유효기간이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한 장만 오늘 스타벅스 커피로 바꿔 마셨고, 나머지 세 장은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콘네콘이라는 앱에서 정말 간편하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팔아본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장을 먼저 팔았고요. 나머지 두 장도 판매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니콘네콘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마이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콘 판매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 내가 판매할 게 스타벅스니까 카페 카테고리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벅스를 선택하면 제일 위에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뜨고 이게 지금 매입 중이라고 뜨잖아요. 이걸 클릭해 준 다음 쿠폰 등록 유의사항 동의함에 체크해 주고 쿠폰 추가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 내 핸드폰에 저장된 기프티콘 이미지를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제 핸드폰 갤러리에서 즐겨찾기를 해뒀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완료를 눌러 주신 다음 리뷰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쿠폰이 등록되었다고 뜹니다. 오케이 누르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리뷰는 내가 올린 기프티콘이 제대로 된 건지 검토를 한다는 의미고, 리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FC로 등록한 콘의 가격이 제시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3,400원에 산다고 제시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판매 수락을 눌러주면 판매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완료 메뉴에 가보면 예전에 2월에 한번 팔았던 내역이 있고, 이 영상 찍기 전에 한 장을 먼저 팔았고, 방금 또 팔아서 오늘 판매된 내역 두 건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한 장을 더 팔아서 오늘 총세 장을 판매했습니다. 다시 완료 메뉴에 가보면 판매금이 1,200원이 나옵니다. 정산으로 가보면 출금 가능 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판매금에서 설명을 보면 판매금은 영업일 기준 이틀 후에 정산되어 정산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출금 신청은 정산금으로 전환된 후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틀 후에 출금 가능 금액에 1,200원이 뜨면 바로 아래 출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처음에 등록한 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출금 신청하지 않고 니콘 머니를 그냥 갖고 있다가 내가 다른 거사 먹고 싶을 때 싸게 사 먹겠다 하면 그때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땡처리라고 해서 유효 기간이 완전 임박한 기프티콘은 할인율이 엄청 큰걸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 먹을 거면 유효 기간이 3일 남았든 3개월 남았든 상관없겠죠. 그리고 전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이 4,500원인데 3,400원에 팔면 1,100원 차이니까 너무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더라도 여기서 사면 3,7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100원이 아니라 한 300원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큰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괜히 갖고 있다가 유효기간 지나서 못 쓰느니 사 먹고 싶을 때 300원 더 주고 사 먹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커피숍은 대용량 아아가 1,500원인데요. 비싼 스벅 쿠폰을 3,400원 현금으로 바꾸면 대용량 커피를 두 잔이나 마시고도 400원이 남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파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선물 받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억지로 기프티콘 쓰고 살찌느니 그냥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A치킨을 좋아하는데 B치킨 쿠폰을 선물 받아도 참 아쉽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B치킨을 팔고 A치킨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기프티콘은 팔아서 현금화 할수 있고, 그 돈으로 원하는 걸 다시 살수 있고, 살 때는 제값보다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살수 있으니 참 여러 가지로 괜찮은 앱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